네, 안녕하세요. 저는 천안에서 27년 동안 제작기를 걷고 있는 천상선녀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선녀보살입니다.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27년간 걷고 있는 선녀보살입니다. 나 안 보고 있을게요. 제작기를 걷고 있는 27년 걷고 아, 진짜 어렵다. 저는 27년간 걷고 있는 선녀보살입니다. 옷이 그냥 아주 여기는 많이 들어왔네. 이렇게 잘라줘야 되는데 아주 그냥 잘라주니까 아주 이쁘게 잘 컸네. 아유. 아유. 빨간 꽃 폈네. 다른 거하고 이렇게 여기가 네이스가 달린 것처럼 하리에 달아서 크랩 파트너예요. 눈썹 같은 살을 싹 마스카라 한 것처럼 싹 올라간 것처럼 막. 선생님, 아우 이뻐라. 선생님. 네. 어떻게 지냈어요? 꽃하고 지냈어요. 꽃이요? 예. 선생님 진짜 꽃밖에 모르시네. 예. 얘들이 사랑스럽잖아요. 여전하시네요. 우리 가겠어요? 꽃들이랑 또 얘기하고 계시네요. 네, 난 얘들만 보면 행복해요. 자주 찍어야 돼. 자주 찍어야 어색하지가 않지. 카메라 울렁증은 좀 괜찮아지셨어요? 조금 괜찮아졌어요. 조금. 아직까지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아직까지 있어요. 시원하게 울렁증이 있어요. 말 잘하다가도 카메라 보면 버벅거려. 7월달, 8월달에 조심해야 돼. 아이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다. 좋네, 딸려면 괜찮아. 썩어 문드러졌다, 아주. 썩어 문드러졌는데 그래도 좋은 날이 있을 거야. 너무 걱정하지 말어. 걱정하지 말고 그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52 돼지띠. 52 4월. 근데 예, 사람만 조심해 주세요. 사람 조심하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람만 조심하시고. 아이고. 많이 기다리셨지? 왜 이렇게 바쁘세요? 요새요? 용궁 TV 덕분에 바빠졌어요.
감사하죠. 행복하고. 오늘 점사 몇 개 오신 거예요? 오늘요? 오늘 지금 전화 상담까지 7개 받나 봐요. 아, 요즘 잘 나가시네. 감사하죠, 인문테레비. 내일 또 굿이 있어서 장 보러 가야 돼요. 아, 내일 굿은 어떤 굿이에요? 좀 특별한 굿이에요. 아, 특별한 굿이요? 예. 27년 된 단골 손님이에요. 근데 인천에 올라가서 첫 번째 손님이에요. 근데 그 손님이 여기까지 27년 됐는데 내려오셔요. 아이고, 오래되셨구나. 네. 내려와서 내일 이제 또 재수꽃해요. 어? 선생님 뭐 점사는 바쁘신데 네. 뭐 볼 수는 있는 거예요? 2주 전, 일주일 전에 아니면 2주 전에 예약을 해주시면 돼요. 아, 일주일 전이요? 네. 바쁘시구나. 여기서는 내가 대빵이야. 예. 우리는 단골이니까. 서울 그러면 7가지잖아. 네. 어, 7가지. 응. 아니, 그 아저씨가 그만뒀어? 아니, 22개. 하나를 더 넣어. 하나를 더. 거를 하나를 더 넣어. 하나를 더 넣어 주셔 그러면. 네. 넣고. 아니야, 저기 나 손님 있었어. 손님이 있는 날은 좀 늦어져. 계속 저거 손님은 보고선 해야지, 일해야지. 간다. 예, 네, 이거 먹는다. 이거 하나 먹어. 이거 뭐예요? 체리. 내가 하나 얻었어. 주려고. 네. 수고해 주셔. 1시 25분이야? 다현이 데리러 가야 되겠네? 지금 그러면 다현이 데리고 저거 가야 되겠다, 저거. 평생 사랑하는. 다현아! 다현아! 아이고. 알았어, 얼른 넣어, 빨리. 왜 짜증나 또? 어디다가? 여기다 넣어? 인사해야지. 하미야, 네가 돈 있어? 아, 진짜. 네 돈으로 살 거야? 그래, 네 돈으로 사. 차와. 다현아. 다현. 그거 그거하고 이번엔 저거 할까? 이거 오렌지맛 사지 초코. 이거 언니는 이거야? 언니도? 언니 거는. 언니 거 이거. 그래 언니 거.
아는 척 해지 마, 지금부터. 왜? 돈 좀 부어. 돈 사장님 것 밖에 되는 거. 누구지? 아는 법사님 와서. 나 뭐 안 주셔도 돼. 동생 몇 개만. 동생 여기서 뭐해 그러길래. 사장님 안녕 하세요. 내가 먹으라고. 그래요? 얼마 비싸지? 얘 어디 갔다 왔냐? 27년이요. 이제 올해 28년째 되는 거지. 후반때, 30대 후반때 너무 어려워갖고 돌아다니다가 보살님을 만났어요. 그래갖고 그게 계기로 돼서 28년 동안 단골이 된 거예요. 똑소리 나고 정이 너무 넘쳐요. 정이 넘치는 게 아니라 흘러요. 그래서 좋고, 그리고 또 인간으로서는 동생으로서 너무너무 좋아요. 돼지도 걱정 많이 해주고 한 가족처럼 지내고 해주니까 너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28년을 이어왔어요. 산신 할아버지, 산신 할머니 이거 꽃을 좋아하시니까 이런 꽃 같은 거. 나서 밀면 잡수러 오세요. 밀면 맛있어요. 이 굿이라는 거는 그 집안에 행복을 줄 걸, 편하게 해주는 거, 우환을 없애주는 거, 그런 게 굿이에요. 사업하신 분들은 사업도 잘 되고, 되게 보면 우환이 좀 많은 분들이 있어요.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 제일 우선이에요. 이 무당이 진짜 고생도 많이 하고 진짜 엄청나게 진짜 힘든 일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 엄마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못 가게 이제 많이 말렸었어요. 이제 인천에 앉아서 3만 5천 원 갖고 인천에 앉아서 그거 갖고 방 얻고 그거 갖고 라면 한 끼 먹어서 여태까지 이렇게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그걸 갖고 고생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사실은.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진짜 저도 죽고 싶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친정에서 오고 시댁에서 나를 내쫓더라고요. 무당 미누리 동생 안 본다, 무당 미누리 안 본다, 내쫓았었어요, 저를. 내가 무당에서 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났잖아요.
이렇게 좋은 분들도 만나고 아는 언니들도 만나고 신도들 저 이렇게 좋은 분들 많이 만났거든요. 근데 저는 행복했어요. 이렇게 일하는 거, 굿하는 것도 재밌고 그리고 산에 가서 이렇게 제갓집들 이렇게 빌어주는 것도 저는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빌어주니까 아 그게 내가 행복이고 복이구나. 내 팔자가 이렇구나. 좋아요. 좋습니다. 아주 반수술 쓰지 말고 원서술 쓰실 때 말이요. 네. 어? 인사술 받으세요. 인사술 받으셔. 어? 받으셔서 어? 도와주셔. 그냥 그냥 니네 저 그죠? 올해 저 아주 초상집에 갈 일이 있으니 초상에서 상가집에 가지 말어라. 어? 상가집에 갈렸다가는 그거 조심해야 된다. 그냥. 네. 네. 막아주세요. 해주고 저 도와주시고 허 재수 주시고 인사술 받으셔 인사술 받으셔 허 아주 가을에 그저 차고사도 지내준대요 허 아주 도와주셔 허 사업 잘게 도와주셔 그리고 문서도 작게끔 도와주셔 허 문서 작게 해주 문서 작게 해주면 또 이렇게 대접해드릴게 손님들이 저한테 구슬하고 선생님 저 우리 집이 잘 풀렸어요. 이 소리 들을 때마다 행복해요. 너무너무 좋아요. 진짜 얼굴이 그늘이 져서 오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근데 저를 믿고 구슬하고선 27년 동안 이렇게 믿고 이렇게 해주시니까, 아, 하고 나면 이렇게 얼굴이 밝아져요. 그리고 그러니까 거기서 27년 동안 무당으로서 가는 게 행복하다랄까요? 부끄럽지는 않아요. 아 무당으로 태어나는 게 참 잘했구나. 이 다음에 죽으면 나 또 무당 날래 이래요. 세상에 예예 예. 에어컨이 고장 나갖고 이렇게 더우니 사네 아우 이게 땀 나는 거 봐 이거 땀 흘리는 예, 거 봐 예. 고생하면 주고 선생님 저 이제 가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용본TV 시청자분들께 네 뭐 인사 한번 해주세요 네 저는 천안에서 있습니다. 손녀보살입니다. 편안하게 신청 저기 시청하셔서 언제든지 오세요. 저는 천안에서 있습니다. 언제든지 불편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상담해 주세요. 편안하게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엔진 내지 마세요. 네. 최고. 팍팍 나가는 거야. 근데 카메라를 들어대고 이제 시키면 그게 안 나오는 거야. 또 어색한 거야. 엔진을 20번을 했잖아요, 지금. 선생님, 저기 인사하라 했잖아요.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27년 동안 제작길 가고 있는 선녀고사리입니다. 그 말이 지금 완전 잘하는데. 안녕하세요. 천안에서 27년 동안 제작길을 가고 있는 선녀고사리입니다. 오!